원격 회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예. 날씨가 아침 저녁에는 쌀쌀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제 아침에도 서리가 왔어요. 서리가. 예.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가을을 느끼신 분, 가을이다. 가을을 느끼신 분, 자, 가을 느끼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요. 예. 가을 느끼신 분들 중에서, 와, 가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보세요. 남자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 남자들은, 가을이네?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와, 지금이 가을이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더 오래 살아. 정신적으로 그만큼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단풍나무를 보잖아요. 단풍잎을 보면, 우와, 가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런 얘기를 하셔야 건강에는 훨씬 더 좋답니다. 건강에는. 예.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어차피 말소리나 못 들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계절의 변화를 많이 느끼시는 분이 건강하다.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단풍나무 보시면, 와, 가을인가 봐. 눈이 오면, 와, 겨울이다. 이런 얘기를 수시로 하세요. 네. 특히, 결혼하신 분들은, 신랑이나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수시로 하셔야, 예,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정신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또 많이 하셔가지고, 정신적으로 많이 건강해 주십시오. 그래, 오늘 농사 정보는, 농약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까요? 농약하고, 다음 또 27일 날 있는데, 27일 날은, 자, 한번 볼까요? 오늘은 농약. 예, 농약은 어떻게 섞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살균제 잘 듣고, 잘 듣는 방법. 예.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뭐, 배추를 심었는데 뿌리옥병에 걸렸다. 예, 탄저병은 원인은 뭔가. 예. 그 다음에 갈반병하고 전문이병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런 종류들 좀 알아볼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농약이 집에 다 있어 농약이. 근데 옛날 어르신들 중에 이 농약병 껍질이 종이가 다 찢어져 가지고 종이가 찢어져서 모르고 제초제인 줄 알고, 살충제인 줄 알고 제초제를 부어가지고 그냥 뿌려버렸어요. 그러면은, 제초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작물이 죽어버려요. 살충제를 했는데 작물이 죽어버린 겨.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다들 어르신들이 난리 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지금 요즘에 이렇게 병뚜껑으로 이렇게 병뚜껑 보시면 병뚜껑으로 이 색깔이 있어요, 색깔. 색깔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구분하기 좋게. 종이가 다 포장이 찢어져 버려도, 예, 포장 용지가 오래되면 햇빛에 그런 거 삭어가지고 없어져 버리거든요. 자, 요럴 때 병뚜껑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예, 요런 방법으로 요즘에 해요. 그래서, 자, 살균제는 분홍색, 예. 살충제는 녹색, 예. 그 다음에, 제초제는 황색하고 적색으로 구분했습니다. 원래는 이 적색이 안 나왔었어요. 요거는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예. 요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기존에는 황색으로만 나왔는데, 지금은, 적색하고 황색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두 가지로. 그래서 제초제를 보시면은, 자, 제초제 보시면은, 선택성 제초제가 있고, 비선택성이 있어요. 이거는 비선택성은
아무거나 다 죽어버려. 아무 풀이나 다 죽어요. 풀이고 작물이고 다 죽어요. 자, 선택성은? 선택성은 뭐냐면 이 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어떤 거는 잎색이 넓은 것만 죽여. 그리고 어떤 거는 벼 같은 것만 죽여요. 벼. 벼처럼 생긴 것만. 잎색이 넓고 콩은 안 죽고.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콩밭에 하는 제초제는 이런 황색이다. 예. 그러면 콩밭에 하면 이 벼처럼 생긴 바랭이 풀 있잖아요. 바랭이 풀. 이런 것만 죽이는 게 황색. 예. 그 다음에 풀이란 풀은, 작물이란 작물은 다 죽이는 건 적색. 새빨간색이죠. 살균제하고 색깔이 틀립니다. 살균제는 분홍색. 자, 이런 색깔 한번 보세요. 요거 한번 보시면은, 자, 이런 이렇게요. 분홍색이 있죠, 분홍색. 분홍색. 아, 여기 다 분홍색이죠. 이건 살균제. 자, 이렇게 노란색, 황색으로 나왔던 거는 기존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바뀌었어요. 올 6월부터인가, 2월부터인가 바뀌었어요. 이게. 어떤 형태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황색. 황색이라고 하면, 황색이라고 하고 그냥 노란색이라고 하세요. 헷갈리면. 노란색으로 나오다가, 노란색으로만 다 나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요거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비선택성입니다. 비선택성. 예. 글리포세이트. 옛날에, 여러분들 글리포세이트가 옛날에 좀 독한 제초제였어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지금은 이것도 이제 구분해서 나온다는 얘기죠. 예. 이 색깔하고 적색이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데 적색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 구분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란색하고 적색하고 제초제는 두 가지다. 자, 선택성은 황색이고 비선택성은 적색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생장조절제, 이거는 청색이다. 이제 지금은. 그 다음에 기타 약재들은 백색, 하얀색. 뭐 칼슘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건 하얀색 바탕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생장조절제라는 거는 어떤 거는 나무만 잘 크게 하고 어떤 거는 나무를 또 못 크게 돼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게 생장조절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분이 지금은 그래서 농약을 병뚜껑만 가지고도 농약을 다 할 수 있어. 알 수가 있어요. 아, 어떤 농약을 하면은 덜 하다는 거. 예. 그래서 함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작물 안 죽이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 색깔을 잘 구분하시면 이 제초제 모르고 해가지고 콩밭에다가 제초제를 해버려가지고 다 죽인 분들 많이 봤어요. 예. 콩밭에다가 이 살균제 한답시고 살균제나 살충제 한답시고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다 색깔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만 잘 보시면은 크게 문제 안 되고 여러분들 잘할 수 있어요. 오늘 참 그리고 오늘은 쉬는 시간 없이요. 3시 반까지 그냥 할게요. 그리고 3시 반에 좀 끝내달라게요. 예, 오늘 좀 일이 있어서 급하게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예, 그래서 3시 반까지만 하니까 혹시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은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예. 커피 드실 분들 커피 갖다 타갖고 와셔도 드셔도 됩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하얀색, 여기는 청색, 이게 생장조절제, 비비풀이라고 생장조절제.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살균제, 자, 이거는 살충제, 자, 요거는 제초제. 그 다음에 제초제, 이거는 지금 옛날 거라 작년까지는 이렇게 나왔어요. 예. 이거, 이 글리포세이트가 뭐냐면은 옛날에 여러분들 그 제초제 먹고 자살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게 이제 이거였어요. 지금은 이제 그 먹어도 이거 얘 먹어도 잘 안 죽어요. 얘 죽으려면은 얼마만큼 먹어야 되냐? 반병은 마셔야 돼, 반병. 예. 그 정도 먹어야 갑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정도씩은 먹어야 몸에 큰 해가 와요.
함부로 그냥 이렇게 먹을 일이 아니에요. 애지간히 먹어서는 안 죽습니다. 예, 지금은 그만큼 저동약이 돼갖고, 여러분들 농약 위험하다고 하시는데, 농약은, 좀 이따가 이제 얘기 들어보시면, 농약처럼 안전한 게 없다. 농약은 그만큼 안전하게 지금 다 만들고, 다 저독성으로 나와요. 저독성. 고독성은 없습니다. 고독성은. 고독성은 없어요. 예. 자, 잠깐만요. 여러분들 혹시 중에, 자, 나는 농약을 안 하고 우리는, 나는 친환경만 하다 하시는 분, 친환경만 우리는 합니다. 저는 친환경이 주위주의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친환경. 오, 친환경 하시는 분도 있네. 오, 친환경. 좀 이따가 친환경에 대해서도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농약을 알고 나서 친환경을 배우면 훨씬 더 쉬워. 예, 농약을 알고 나서 친환경을 해가는 게 쉬워요. 농약도 모르고 무조건 친환경 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농약을 알고 나서 친환경에 도전하시고 하시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농약을 하는데 이게 지금 농약은 그나마 그래도 농약은 자 20리터에 보면 농약병 뒤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농약병 여기 보시면 요 뒤쪽에 보시면은 20리터에 몇 밀리리터 다 적어져 있어요. 병뚜껑 용량이 20밀리리터다. 예,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병뚜껑 용량이 자 이런 거는 요 작은 거는 10밀리리터다. 병뚜껑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보통 할 때 자 20리터 물에다가 요 병뚜껑 하나 20밀리리터만 넣으면 돼. 보통 평균적으로 보통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 작은 거는 이렇게 작은 거는 10밀리리터만 넣으면 돼. 그래서 요 병뚜껑이 요거는 300밀리리터고 요건 250ml, 요거는 200ml, 요거는 100ml예요. 예. 자, 요 100ml는 10ml고, 예. 자, 300ml나 500ml는 병뚜껑이 20ml.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병뚜껑이 보시면 요 좀 크죠? 예. 그 다음에 얘네들은, 자, 250짜리들은 여기가 이것도 병뚜껑이 10ml로 되어 있어요. 250. 요거가 요거고, 요것도 10ml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10ml. 왜냐하면은 20L에 10ml만 넣으라고. 예, 한 뚜껑만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농약은 여기 뒤에가 다 적어져 있어. 뒤쪽에 보면은 요거 아니면 여기 지금 화살표 있죠? 요 화살표. 요 화살표를 살짝 뜯어서 쫙 적기면은 요 안에가 다 적어져 있어요. 뭐에 몇 밀리리터, 뭐에 몇 밀리리터만 해라. 그러고 다 적어져 있어요. 요 화살표. 자, 여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에가 화살표가 있어요. 여기에요. 보면은. 여기에가 화살표가 있거든요. 요 화살표를 뜯어서 이렇게 제치게 돼 있어요. 그럼 속에 거가 나옵니다. 예, 속에 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몇 밀리리터는 전부 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로만 하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농약 말고 비료, 영양제 이런 거 할 때는요. 이런 게 안 적어져 있어. 20ml 안 적어져 있고 어떻게 되냐면 자 250배, 500배, 1000배 이 세 개는 꼭 알아야 돼. 250배, 500배, 1000배. 이거 영양제는 꼭 이렇게 나와. 영양제나 뭐 미생물제제 여러분들 다 친환경 하신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해드릴게요. 친환경 하시는 분들 미생물제제나 이런 것들 균류 이런 것들 줄 때 다 250배로 하세요. 500배로 하세요. 이렇게만 얘기해줘.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겨? 자 우리는 보통 20리터에다 하니까 자, 250배는 80ml, 예, 500배는 40ml, 1000배는 20ml, 이것만 외우시면 돼, 모르고 쓰면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예양제나 여러분들 미생물 제제 이런 거 특히 제가 오늘 강의 전에 기술센터에 문의를 했어요. 예, 문의를 했다면은 뭐가 있느냐? 클로렐라균. 자, 친환경 하시는 분들 적으세요. 클로렐라균이 있어요. 클로렐라. 클로렐라균은 실질적으로 이 이 균은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합니다. 자, 섬에 계신 분들은 기술센터 출장소에 가시면은, 자, 1리터 병에 이렇게 담그셔도 들 거예요. 예. 클로렐라균은 뭐냐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뭘로 인정받았냐면은, 균을 잡는 살균 효과가 뛰어난 균류로 인정받은 거예요. 녹조류인데, 얘들 녹조류예요. 가서 배양하지 마시고, 힘드니까, 그냥 이 통 갖다가, 몇 배? 250배 아니면 500%만. 자, 250배 아니면 500배, 요걸로만 주셔야 돼. 250배 아니면 500배로만. 처음에는 250배 한 번. 그 다음부터는 500배로만 주시면 돼. 500배로만. 그러면은, 균핵병, 그 다음에 흰가루병, 그 다음에 잿빛곰팡이병, 이런 게 거의 뭐, 영양제입니다, 얘는. 영양제면서 균을 못 오게 만들어주는, 균류를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주는 게 클로렐라예요. 이게 지금 기술센터에서 전국 기술센터에 다 보급을 합니다. 예. 인정받은 겁니다. 인정받은 클로렐라 균이에요. 이 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것만 있어도 어딘가는 원래 이제 이거 나오기 전에 이제 호장근이라고 있어요. 호장근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국내에는 호장근이 좀 귀해. 미국 같은 데는 호장근이 우리나라 호장근이 건너가가지고 뭐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이 호장근이 국내에는 지금 굉장히 귀해. 약재로 쓰거든요. 얘가 이제 균을 잡는 데는 기가 막히죠. 균하고 벌레도 잡고 하는데 이 호장근은 자라는 데 가면은 균이나 벌레가 아예 없어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가면 길 옆에다 막 습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호장근 있는 데는 균이나 충도 없습니다. 예. 이게 이제 좋긴 좋은데 이게 이제 국내에서 구하기 힘드니까 이제 외국에서는 이걸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거 클로렐라를 쓰면 돼요.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클로렐라 균을 처음 가져와서 한 번 할 때는 250배, 그 다음에 500배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흰가루병, 균핵병, 잿빛곰팡이병 이런 균류, 탄저병도 효과가 있습니다. 예, 탄저병도 있는데 거의 뭐 균에 따라 틀리지만 70%에서 95%까지 못 오게 막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 클로렐라를 갖다 쓰시면 돼. 요런 거 가져와서 쓸 때 요렇게 쓰라고 그래요. 기술센터 가서 이거 얼마나 써야 돼요? 그러면은 250배 처음에 쓰시고 그 다음에 500배로 쓰셔야 됩니다. 이거 가져와서 못 써. 자 220리터는 그렇게 되는데 아 우리는 좀 약을 많이 해야 돼. 500리터는 자 250배는 2000ml. 예. 2000ml면 2리터예요. 2리터. 500배는 1000ml. 1000ml면 1리터요. 1000배. 보통 이제 1000배. 다른 것들은 1000배가 가장 많거든요. 1000배니까 20리터에는 10ml. 아이고, 잘못했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1000배니까 20리터에는 20ml. 예. 500리터에는 500ml를 넣으면 1000배고, 예. 500배는 그보다 좀 더 많이 넣는다. 이게 줄어들었는데, 왜 1000배일 때하고 500배일 때하고 줄어들었는데, 왜 여기 넣는 게 더 많아지냐?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 계산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냥 애우세요. 500배는 40, 예.
1000배는 20. 예. 500리터 물에다 한다 그러면 500배는 1리터. 예. 1000배는 그 반. 예. 배수가 올라갈수록 양은 줄어들어요. 배수가 올라갈수록. 예. 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물이 20리터다 그러면 이 물의 배수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따블따블로 가는 배수가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희석해서 쓰시면은 이 클로렐라 이걸로만 해도 친환경 하시는 분들 잘 잡아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해되신 분 손 한번 흔들어. 나는 너무 어려워. 어, 이해되신 분들 됐어요. 예, 이해되시면 됐어요. 이해되시면. 야, 그래서 집에가 20리터 통. 이게 뭐냐면 집에서 짊어지고 하는 거 있지요? 그게 20리터 통이요. 20리터 통이면은, 자, 요거, 다음 주에 이, 저, 탄저병 원인을 하면서 제가 이것도 다시 한번 또 얘기할게요. 다음 주에. 예, 클로렐라를 번갈아서 치면은, 아주 좋다는 얘기를 다음 주에 한번 또 해드릴게요. 탄저병도 잘 잡습니다. 탄저병도. 잔항균류를 못오게 하니까, 예, 탄저병도 잘 잡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로 친환경 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은. 그래서 뭐, 클로렐라 농법이네, 뭐, 무슨 농법이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로 친환경 하시는 분들, 특히 또 이제 도시에서 살다가 이제 시골에 와서 조그맣게 막 대량 농사하시는 분들 말고 조금 농사하시는 분들은 이 농약하기가 참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기숙사타 여러분들 출장소 가면 전부 이거 1리터씩 담아놨대요. 클로렐라. 오늘 제가 물어봤시오. 근데 혹시 안 갖다 놓은 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떨어지면 누가 가져가 보면 또 없어지잖아요. 꼭 전화를 해보세요. 그래서 온데 좀 갖다 주세요 하면 또 갖다 놓을 거예요. 예. 집에서 만들려면은 호장근으로 만들면 됩니다. 호장근은 지른 땅에 있습니다. 예. 습지 주변에가 있어요. 엄청나게 효과는 좋습니다. 호장근도. 호장근 없으면 클로렐라로 쓰십니다. 클로렐라. 클로렐라 효과 좋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예. 녹조류에 있는, 녹조류에, 남조류죠, 남조류. 따지면은. 예. 이끼에, 이끼 종류인데, 클로렐라하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은 스피룰리나 이 두 가지인데 스피룰리나는 사실 국내에서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스피룰리나보다는 구하기가 쉬운 요즘에는 기술센터에서 다 주는 클로렐라 하시면 돼. 클로렐라는 공식적으로 균류를 잡을 수 있는 살균제로 인정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클로렐라를 쓰시면은 여러분들 친환경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갖고 희석을 했어. 그런데 이제 농약을 또 넘어가야 돼. 이제 여러분들 또 이제 농약은 기본적인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옛날에는, 자, 아까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옛날 거 한번 보시면 옛날 농약들은 여기에가 살충제만 있어. 이렇게 살충제. 요것도 생장조절제로만 있고, 요것도 비선택성 제초제로만 있죠. 자, 지금은 어떻게 되냐. 요 밑에가 무슨 글씨가 새겨졌어요. 무슨 글씨가 여기 살충제 옆에가. 자, 요것처럼 보면은, 요 살균제 바로 밑에가 조그맣게 글씨가 하나 더 적혀있어요. 이게 뭐냐? 이 글씨.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될 이거. 자, 제초제 밑에가 이렇게 B, A, B 이렇게 숫자로 적어져 있어요. 자, 살충제는 1부터 해갖고 1A, 1B, 1C, 뭐 이렇게 있고 2A, 2B, 2C 뭐 이렇게 돼 있고 3A, 3B, 4A, 4B 뭐 이렇게 쭉 나갑니다. 예. 살충제는 예. 이렇게 나가요. 살균제는 가, 나, 다로 나가요. 가, 가, 나, 가, 1, 가, 2,
가삼 나일 나이 나삼 다일 이게 살균제예요. 살균제. 살충제는 1B1 AB 이렇게 나가고 제초제는 ABCD로 나갑니다. 제초제는 이렇게 밑에가 적어져 있어요. 왜 이거 적어놨느냐? 이거 적어놓은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왜 이거를 이렇게 적어놨느냐? 여러분들이 그냥 주면은 이름만 틀려. 이름이 여기는 자 네마킥인데 여기는 완결판이고 다음에 또 아 했는데 아 진딧물이 안 죽여 진딧물 좀 죽은 것 좀 줘봐요 그러면 가면 이름이 틀린 것 줍니다. 이름이 틀린 것 주는데 살충제 1B 뭐 네마킥이 아니고 다른 걸 줘요. 이렇게 1B인데 똑같은데 그럼 안 죽어요. 예, 안 죽어. 내가 이번에 할 때 1로 시작된 거 했다 그러면 다음에 할 때 또 1로 한 거 하면 안 죽어요. 1A든 B든 C든 안 죽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번에 내가 2를 했어. 그러면 다음에 가서 약을 살 때 안 죽으니까 다른 약 주세요. 그러면 2번 2A, 2B 아니면 3A, 3B, 4A나 4B 이렇게 요 1이 아닌 걸 사야 돼. 1이 아닌 거. 일이 아닌 걸 사야 되는데 똑같은 거 줘본다 똑같은 거 사왔다 그럼 절대 안 죽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이해돼요? 이해되면 손 한번 흔들어줘봐. 손 한번 이해되면은 다시 아, 저 지금 이해 못하시면 다시 한번 할게요. 아이고 큰일 났다. 자 이번에 내가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이번에 내가 살충제를 했어. 진딧물 약을 했어. 집에 고추밭에다 진딧물약을 했슈. 진딧물약을 했는데 네마킥을 했어요. 1B라는 게 적혀 있는 거. 아니 근데 진딧물이 안 들어. 자 그럼 다른 약 좀 줘요. 약국에 가서 다른 약 좀 줘봐요. 그랬더만은 1B가 아니고 다른 걸 줬어. 1A를 줬어. 1A. 1A나 1C를 줬어. 예, 여기가 적힌 거예요. 그러면은 이놈을 갖다 해도 안 죽어요. 얘네들은 안 죽어. 뭐를 줘야 된다? 앞에 숫자가 다른 거. 2를 해야 돼. 2, 2나 3, 4, 5, 6, 7, 8, 90 이렇게 다른 걸 해야 죽지. 이게 이 앞에가 똑같은 A, 1, 2라고 똑같은 거면 안 죽는다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에 살 때는 2번 사야 돼. 이름이 틀려도, 이름이 같아도. 이름만 틀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름만 틀리다고 해서, 이름 틀리니까, 이 제초제 하면, 진대물약 하면 잘 죽겠지? 안 그래요. 이름이 틀려도, 이 앞에가 똑같으면 안 죽는다, 얘기요. 이 앞에가. 1A나 C나 B나 똑같단 얘기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엄니 이해 가요? 북도 엄니 이해 가? 오케이. 아 다음에는 그러면 안 죽어요 이거. 그래서 다음에 사올 때는 2나 3, 이 숫자 다른 걸 사와야 돼. 그래서 농약할 때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이거 1, 이거 이게 1인지 2인지를 잘 봐야 돼. 그래서 내가 제목도 그랬잖아. 왜 안 죽는가 그랬잖아요. 왜 안 죽기는요. 이름만 틀리다고 해서 죽을 줄 알아요? 안 죽어. 이게 같은 분은 절대 안 죽어. 이 앞에 글자가. 1번이 같은. 1번에도 어떻게 됐냐면은 자 여기 있잖아요. 1번 A, 1번 B. 똑같아. 안 죽어요. 틀린데 분명히 카바메틱하고 6인계인데도 안 죽는겨. 그러면 자 이번에 1A를 했어. 그러면 다음에는 2A를 하든지 3A를 하든지 3B를 하든지 이렇게 다른 걸 해야 돼. 자 이번에 1B를 했어. 다음에 2B, 3B, 뭐 4B 이렇게 다른 걸 해야 된다는 얘기요. 살균제도 마찬가지예요. 살균제도
가 1번 입원했어. 가. 가 1번을 했어. 탄저병이 이걸 했는데도 죽어도 안 듣네. 아, 그래서 딴 약 좀 줘봐. 그러니까 가 4를 줬어. 안 잡혀요. 안 잡혀. 이 앞에 글자가 틀려야 돼. 앞에 글자가. 이 그러면 자, 가 1번을 했는데 안 잡혔어. 그럼 가 말고 나. 나, 다, 라, 마, 바, 사, 하. 이렇게 다른 걸 사와야 돼. 이거 똑같은 거 가 1번하고 가 2번, 가 3, 가 4는 요거 구분만 해 놓은 거지. 똑같이 죽이는 놈들이요. 똑같이. 어떤 놈은 배를 굶겨서 죽이고, 자, 얘를 배구, 자,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가 1번을 했어. 가 1번 해갖고, 가 1번이 뭐냐? 얘는 밥을 못 먹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밥을 못 먹게. 예를 들면 그렇단 얘기예요. 그 얘는 가 2번은, 가 2번도 밥을 못 먹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가 3번은 얘도 밥을 못 먹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가 4번도 밥을 못 먹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똑같이 가니까. 근데 어디에서 작동을 하느냐예요. 예를 들면은, 자, 어떤 놈, 여놈은 입이 삐뚤어져서 밥을 못 먹고 죽어. 얘는 모가지가 막혀서 밥을 못 먹고 죽어. 얘는 위장이 아파서 밥을 못 먹고 죽어. 얘는 장이 아파서 밥을 못 먹고 죽어. 이런 형태란 얘기요. 똑같이 밥을 못 먹는 못 먹긴데 작동하는 위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떤 놈은 위에서, 어떤 놈은 눈에서, 어떤 놈은 아파서, 어떤 놈은 배때한기가 아파서, 뭐 위가 아파서, 똥구가 막혀서 이런 형태라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밥을 못 먹어서 죽는 놈을 해갖고 그런데 균이 안 죽었어.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돼요? 밥을 못 먹은 놈 말고 그 새끼들은, 얘네들은 가서 뭐를 하냐면 다음 새끼를 낳잖니요? 너네들은 절대 나 같은 놈 되지 마라. 그러고는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게 만들어놔. 밥을 안 먹어도.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게 만들어놓는다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요. 지 혼자 이슬만 먹고도 살아. 그렇게 만들어놔버려요. 다음 새끼 낳을 때. 다른 놈 옆으로 번질 때는. 예.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딴 놈이요. 벌써 새끼, 얘네들은 막 일주일이면 벌써 새끼를 나가고 번진다니까. 옆으로. 이 살 충전도 마찬가지요.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뭐를 해야 되냐? 자, 못 먹고 이슬만 먹고 사는 놈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 껍데기를 벗겨서 죽여야지. 예를 들면 그거, 아이, 오해를 하지 마세요. 아, 진짜 그렇습니다. 껍데기를 벗겨서 죽이는 것도 있어요. 자, 다음에는 그러면 껍데기를 벗겨서 죽이는 거. 자, 얘는 껍데기, 나는 껍데기를 벗겨서 죽이는데, 껍데기를, 어디 껍데기를 벗기느냐? 머리 껍데기를 벗기느냐, 몸뚱아리 껍데기를 벗기느냐, 가슴 껍데기를 벗기느냐, 뭐 등허리 껍데기를 벗기느냐, 이게 다 틀리다는 얘기요. 그래서 같은 가를 하더라도 가는 안 된다는 얘기. 한번 했으면은 절대. 그러니까 약을 해갖고 약이 안 듣는다고, 약이 왜 안 죽어? 옛날에는 차 죽더만 왜 요즘엔 안 죽지? 이걸 안 봐서 그런 게, 이걸 안 보니까 약을 했는데도 안 죽는다고 사람들이 매 그런 겨. 약을 해갖고 안 죽는 이유는. 그래서, 자, 이번에는 가를 냈어. 그래서 하는 거 잘 봐야 돼. 어떤 약인지. 내가 우리 밭에다 했던 약이 살충제든, 자, 이해가 가요? 졸려요, 벌써? 졸리면 안 돼. 밥 먹고, 아, 알았시오. 밥 먹고 나서 이제 좀 나른할 시간 되시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래. 그러니까, 야, 제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초제도. 제초제도 영어로 썼잖아요. A, A, B, 뭐 이렇게 H, 뭐 C1. 이, 자, 광합성 저해하는 게 있는데, 요렇게 C를 했어, 이번에. 아, 저거 씨, 이거 하니까 잘 안 죽더라. 왜 이거 잘 안 죽지? 그래갖고 가서, 아, 제초제 딴 것 좀 줘봐. 이거 잘 안 죽어, 그놈은. 그러니까 가서 또 사왔는데, 제초제도 가서 또 C를, 또 C3를 사온겨. C3를.
또 안 죽어요, 걔도. 자, 여기 보시면은 광계 1에서 광합성저에 얘는 트리아진계, 얘는 요소계, 벤조티아닌계 이렇게 다 달라. 비피딜리는계 이게 다 들려. 그러니까 C에 C 같은 C면은 C랑 같은 거란 얘기요. F면 또 F 똑같은 거. 그럼 풀도 안 죽어요, 너. 이 제초제도 마찬가지예요. 제초제도. 제초제도 한번 바꿔주는 게 좋아요. 제초제도. 올해는 예를 들어서 올해는 내가 1년 내내 써보니까 올해는 이 D가 잘 죽더라. D. 아, D를 잘 죽였는데 이름은 나도 잘 몰라요. 너무 여러 가지라.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면 내년에는 F를 쓰든지 A나 B를 쓰든지 이렇게 다른 걸 쓰는 게요. 올해 쓴 것도 내년에 또 쓰잖아요. 그 풀 금방 죽었다 금방 더 깨나 이놈들이. 그럼 어떻게 하냐? 제초제를 더 넣어. 제초제를 그러니까 막 요즘에 보면은 막 20리터에 한 병씩 넣는 분들이 있어. 큰일 납니다. 정말 그러면 큰일 나요. 제초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똑같이 걔네들 또 풀도 내성이 생기는 겨. 그래서 자 올해는 A를 내가 사가지고 했어. 자 그럼 내년에는 자 C나 K 뭐 F 이런 걸 바꾼다는 얘기예요. 다른 걸로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걸 해야 또 다른 거 C 쓰다가 또 그 다음에 다시 또 A 쓰고 또 그 다음엔 또 뭐 F도 한번 써보고 이렇게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약은 보통 3년 정도 갑니다. 유효기간이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남았다고 해갖고 아깝다고 그럼 쓰고 하는 게 아니고 1년 정도 지나면 바꾸세요. 1년 정도보다는 원래 1년이면 보통 한 6번 정도 제초제를 해요. 그러면 자, 세 번은 이거 있으면 세 번은 딴 거 하셔야 돼. 제초제를. 똑같은 거 하시는 게 아니고 세 번은 내가 뭐 바스타를 했다. 그럼 또 세 번은 똑같은 약의 효과는 좀 더 좋은 거 뭐 바로바로. 자, 이번엔 바로바로 이제 세 번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바스타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바로바로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초제도 안 듣습니다. 제초제도 안 죽는 거 왜 안 죽냐고요? 똑같은 게 1년 내내 하니까 내년에도 하고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초제 몇 년 동안 계속 같은 것만 했는지 그러면 안 죽습니다. 잘 제초제 그래요. 옛날에 제초제가 파스타가 바이엘에서 나올 때는 잘 죽었는데 아니 파스타를 했는데 아니 농협에서 지금 만들거든요. 농협에서 만들니까 파스타가 잘 안 죽어 이제부터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파스타만 썼으니까 풀도 내성이 생기는 게 풀도 내성이 생겨서 안 죽는 겨. 그거를 모르고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농협에서 만들면서부터 안 죽는다 잘. 그래서 옛날에 60ml 타던 게 이제 옛날 100ml 타던 게 20L에다가 지금은 얼마 타냐고 물어보면 200ml 아니 250 반병을 넣어요. 반병을 농약하는 농약 판매하는 상만 논하는 겨.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초제가 똑같은 것만 계속 여러분들 몇 년 동안 해서 걔도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풀이 안 죽어요. 예. 이거는 가끔 여러분들이 바꿔줬어야 돼. 바꿔줬어야 돼. 예. 이거 보시면 다 나와 있어. 앞에가 다 영어로 적어져 있다니까요. 어디가? 여기에가 적어져 있다니까요. 여기에가. 요 위에가 이렇게. 제초제는 이렇게. 이거 적어져 있어요. 이렇게 제초제. 이걸 알고 하셔야 돼. 이걸 자주 봐야 돼. 이걸 자주 보고 내가 어떤 약을 이번에 했으니까 다음에는 이름 몰라도 돼요. 이름 완결판이고 뭐고 이거 몰라도 돼. 이름 몰라도 돼. 내 마켓도 이름 몰라도 돼. 예.
가면 다 약은 줘요. 뭐냐? 살충제 진딧물 약 줘요. 그래서 저번에 내가 한 거 1번에서 1번. 아, 1번 안 죽어. 2번으로 줘, 이제. 뭔 얘기인지 알아시고 그렇게 해야 돼. 아니면 3번으로 줘. 잘 죽는 걸로. 아니면 4번으로 주던지. 진딧물 약이 4번이 잘 죽죠. 맨날 4번만 갖다 해. 그래갖고 안 죽는다고 그래, 이제. 아, 진딧물 너무 안 죽어. 미치겠어. 해도 안 죽어. 아, 고추에 진딧물 한번 들어가면 죽어도 안 죽어. 왜냐? 떠 같은 4번을 막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합니다. 안 죽습니다. 진딧물 약. 아, 오늘 4번 했으면 잘 듣게 하려면 내일은 가서 3번 하고, 그 다음날은 1번 하고, 예, 이런 명태로 바꿔야 돼. 이름 몰라도 된다니까 이름 외울 필요 없어요. 이름 볼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 이름 보시면 안 돼. 이름 보면 헷갈려. 이름 똑같아도 이것만 다르면 돼요. 이름이 똑같아도 요 번호만 다르면 돼. 예. 번호만 다르면은 잘 죽습니다. 이 번호만 다르면은. 여기 앞에 번호, 앞에 번호. 이 A, B, C는 상관없어요. 어디서 작동하는가를 표시해 놓은 거고, B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다 이제, 자, 왜 그렇게 된지 알겠죠? 봐, 여기 보면은 뭐, 자, 얘는 굶어서 죽이고, 얘는 껍데기 벗겨서 죽이고, 얘는, 봐, 1번 있어. 1번은 굶어서 죽이고, 자, 2번은, 소금을 안 줘갖고 말라 죽이고, 자, 3번은, 소금물 미개서 죽이고, 자, 4번은, 뭐, 신경을 차단해갖고 죽이고, 5번은, 뭐, 너무 신경이 넘쳐나게 해갖고 죽이고, 뭐, 이런 형태예요. 뭐, 이렇게 다 틀려요. 작물을 죽이는 방법, 껍데기 벗겨서 죽이는 거, 막, 너무 많이 먹게 해서 죽이는 거, 아니면, 아, 뭐, 많이 먹기는 없다. 많이 먹는 건 없는데, 못 먹게 해서 죽이는 거, 굶어서 죽고, 막, 터져서 죽고, 껍데기 벗겨서 죽고, 예. 또 이제, 번식을 못하게 하는 방, 번식도 못하게 하고, 뭐, 그래서 죽이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형태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나라는, 니코틴. 예, 이게 4번. 그 다음에 1번. 카바메이트가 하고 유기인계. 요게 가장 맛있어요. 예. 옛날에는 이 DDT 맛있었는데 지금 DDT 많이 안 쓰니까. 예. 여기는 2번은 이제 졸. 무슨 졸 하는 것들 이제 2번에 좀 있고. 예, 그래서, 자, 1번하고 여러분들이 4번을 가장 많이 쓸 거예요. 근데 3번도 좋습니다. 3번도 좋고. 돌아가면서 쓰셔야 돼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5번도 좋아요. 예. 스피노사드,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스피노사드. 예. 예. 이거 굉장히 좋은 약들 많아요.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써야지. 하나로만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몰라도 번호만 알면 된다, 번호. 살충제는 번호. 살충제는, 예. 이 번호, 앞에, 이 앞번호를 잘 보셔야 돼, 앞번호. 이 표시 가나 다. 예.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맞게 했나? 지금 나도 모르겠네, 이게.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만 아셔도 크게 문제 안 된다. 요것만 알고, 아셔도, 이 살충제 잡는 법, 살충제 잡는 법은 헷갈리지 않고 다 할 수 있어. 예. 내가 그 유튜브나 어디에 보면은 살충제는 했는데 살균제는 별로 안 했어. 그래서 오늘은 내가 요 살균제 잘 듣는 법까지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오늘 시간이 지금 이제 쉬는 시간이 다 됐는데 쉬지 않고
30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